나우 인터뷰 코너입니다. 중동과 남미에서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 소식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란에서도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 전문가이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겠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인터넷을 차단시킨 상태고, 네. 그래서 시위 상황이나 피해 규모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정확히 시위대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선을 차단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전혀 지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전화를 통해서 이제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는 막지는 않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들리는 얘기고 정확한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론마다 보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서 파괴가 일어났고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적으로 외부의 공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인터넷을 인트라넷이라고 그러죠. 네. 이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두 번의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통신망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 인터넷과 접속이 안 되고 예. 밖에 있는 사람도 이란에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전화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위 자체를 폭도로 이야기하고 그 네네. 시위대 공격으로 숨진 군인들 이야기만 펼치고 그러니까 여론전 같은 걸 계속해서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지금 언론에 보도하는 것과 이란 정부의 보도가 좀 다른 그 설명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란 네. 정부에서는 사상자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폭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내에서 한 은행이 한 100개 정도가 지금 방화를 당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불질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사주를 받고 혼란을 일으키는 외국 스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시각의 차이가 있고요. 네네. 이제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하는 거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도 부상을 당하고 조고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혼란한 상황들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란에서 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지 이란 국민들이 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그동안 지급했던 휘발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잘 와닿을 것 같아요. 휘발유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국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와가지고 국정을 이뤄왔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보조금이 많을 경우에는 국내 경제가 자유 경쟁 체제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IMF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란 정부에게 이걸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보조금 삭감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을 좀 더 경쟁 체제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루하니 정부에서도 요걸 이제 더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2010년 때부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1인당 한 달에 살 수 있는 기름이 보조금으로 살 수 있는 게 60리터입니다. 60리터. 예, 60리터까지는 예를 들면은 요즘 천 토만 정도가 되고요. 네. 그 60리터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거를 60리터까지 천 토만인 걸 1,500 토만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60리터 이상 올라가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3,000 토만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2010년에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올렸었어요. 그때도 데모가 일어나긴 했었고 그렇지만 한 2, 3일 만에 끝났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미국 제재와 같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들이 생활이 빡빡한데 여기다 보조금까지 깎으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지금 그 급작스러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도 분명히 올라갔을 때 2010년 더 많이 올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린 폭으로 따지면 지금이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상황이 2010년에는 제재 상황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제재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든데 이것까지 하느냐 하면서 저 거의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겁니다. 네. 미국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 인상적인 부분이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상황이 네네. 어려운데 이 계기가 또 어떻게 보면 시위를 촉발시킨 원인이 된 거네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외부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네. 왜 정부는 우리 이란 사람들한테 돈을 안 쓰고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 자꾸만 개입해가지고 국방비를 쓰느냐. 지금 그거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같이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시위에서 우리는 레바논도 싫고 뭐 팔레스타인도 싫고 우리 이란만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부의 그러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시위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본적으로요. 이 보조금을 삭감을 하면서 그 국민들에게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루하니 정부가 얘기하고 있듯이 다시 그 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깎는 대신 국민들에게 쿠폰식으로 해가지고 생필품이라든지 이걸 살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지불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아직 그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깎인 그런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2010년에도 비슷한 현상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안정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네. 이제 이란 정부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데모를 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데모가 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미국의 그러한 이란 정부 정복 전책에 따른 외부 스파이 짓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란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 제재 이후에 이란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안 좋죠. 인플레이션은 뭐 3, 40% 육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환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율이 예를 들면 거의 3배, 4배로 뛰었어요. 3배, 4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란에 가서 돈을 쓸 때는 편해요. 네. 예, 돈을 뭐 1달러를 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란 사람들은 밖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제 이란 친구 제 지인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전에 외국 나와 가지고 10달러짜리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10달러짜리 살라고 딱 봤을 때 환산을 해 보면은 이거 손쉽게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내에서 지금 제재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 생활이 완전히 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막상 테헤란에 가서 뭐 가보면은 도대체 이 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인가라고 생각이 들을 정도로 풍족하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란 자체가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계속 제재를 받아온 거거든요. 네. 제재를 받아왔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면은 어려울겠지만 자체적으로 석유가 생산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력이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시위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네네. 좀 시위 자체가 대규모고 그리고 좀 기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란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뭐 최근에는 이례적인데 사실은 이란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이 항상 정부 정책에 항의하고 시위하는 거를 잘하는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적인 의식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년에 혁명도 일어났고요. 그전에서부터 계속 시위를 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시위들이 돌발적은 아니고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시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독특한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7년 6월부터 미국이 이란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작 정치를 피고 있어요. 2017년 6월부터 뭐 뉴욕타임즈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만은 미국 그 정보 당국에서 검은 왕자라는 그
가명을 가진 정책을 지금 이란 정복 정책 이란 정부 체제 파괴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그래서 이번 시위는 단순하게 경제 시위라고 볼 수 없는 게 일련의 사건들 즉 2017년부터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란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펴왔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위들이 이라크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다 반이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단순하게 지금 보조금만으로 일어나는 시위는 같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촉발을 시켰고 거기에 지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도 같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지금 로하니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온건파를 좀 제압하려는 이란 내 보수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보조금 정책이 하룻밤 사이에 발표가 됐고요. 급하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다음 날 뭐 시위가 일어나면서 보수파 사람들은 뭐 60명의 의원들이 그 뭐 탄핵안을 내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회의만도 내겠다 그러고 아주 뭐 강력한 반대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책은 최고 지도자도 추인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파라면 최고 지도자를 옹립하는 세력들인데 네. 최고 지도자 본인이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로하니가 이게 잘못된 정책을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 편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제스처일 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단순히 이란 국내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또 옆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른바 뭐 시아파 벨트 국가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쪽에서도 지금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또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련의 작전들이요. 2017년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렇게 반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이란 국가들은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란이 이라크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리아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레바논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레바논, 이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인데요. 네. 헤즈볼라가 반이스라엘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 이란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무장단체라고 할 수, 무장단체면서 정파인데요. 네. 정당인데. 네, 네. 여기까지 이란에서, 레바논까지 이어가려면은 반드시 이라크하고 시리아가 이란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있으면 네. 인적 지원이라든지 물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다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여기만 끊어버리면 이란이 더 이상 이 아랍 지역으로 영향력을 못 끼치게 하면서 이란을 고립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이라크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란을 나가라고. 지금 그래서 이라크에서 나오는 시위에 아주 독특한 구호가 이란 나가라고거든요. 이란 나가라. 네. 네. 레바논에서도 지금 이라크 시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이란에서 시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단순하게 지금 보조금이 촉발을 한 거지, 이 보조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이란 정부도 그 점에서 이번 시위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외부 세력이 개입한 시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반정부 시위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네. 진압 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은 사실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려면은 서로 통신망이 하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나와 같이 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러한 든든한 마음에 있어서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립이 되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확산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다만 지금 뭐 상황들은 뭐 다시 한번 중동에 대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한데요. 네네. 하루아침에 또 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통신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옵니다.